목요일 밤 찾아가는 법률 상담소 브레인 K.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사건 속 다양한 법률 정보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좋아서 네. 꽃놀이 뭐 범서품 가시느라고 거리로 다 나오셔가지고 도로가 많이 막혀요. 그렇죠. 저도 여기 여의도 오는데 평소에 2배 걸렸습니다. 요즘 인파들이 엄청나요. 엄청나요. 네. 네. 아무래도 교통량이 많다 보면 정체뿐만 아니라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인데요. 그렇죠. 그럼 교통사고가 나면 가장 당황스러운 것들이 바로 불법 영업을 하는 견인차들입니다. 아, 예. 사고가 나자마자 어디서든지 달려와서 아직 자동차 소유주가 동의하기도 전에 내 차를 끌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앞으로 이렇게 국토해양부가 이런 견인차의 불법 운행을 막는 법을 개정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교통사고가 나면 변호사도 당황하고 경황이 없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다 보니까 견인차가 어디서 온 차인지 내 차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뭐 특정한 정비업소로 끌려가서 수리비가 과다 청구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요. 네. 올해 이 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는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그 비양심적인 견인 업체들의 이야기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법령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사고를 당한 분들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의뢰인 K 첫 번째 사연 만나보시죠. 의뢰인 K 홈페이지로 기막히고도 안타까운 사연 하나가 전해졌다. 사연을 보내준 의뢰인을 찾아가 직접 그 사연을 들어봤는데 너무 속이 터져요. 너무 10년 전 집을 나가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렸다는 며느리. 요거하고 요거 나가서 밖에서 난 애들. 그런데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낳은 자식들을 아들 밑으로 올렸다는 것이다. 나무 새끼로 갔다가 우리 아들한테다 올려놓은 것만 해도 부족해서 인터넷이고 모든 저거를 갖다 우리한테다 떠넘기고 이게 우리 손주 앞으로 이게 나온 거라고. 심지어 며느리는 아들과 두고 간 손자 명의로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신청해 사용하고 그 요금까지 고스란히 떠넘겼다는 것이다. 며느리 때문에 상처받은 아들과 손자만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나온다는 의뢰인. 그 기막힌 사연은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생일을 맞아 친구와 함께 노래방에 온 진남. 공주 역시 친구들과 같은 노래방에 왔다가 술이 취해 잠시 방이 헷갈렸는데 여기다. 그러다 진남이 있는 방으로 잘못 찾아 들어간 공주. 갑작스런 공주의 등장에 진남과 친구는 당황스러운데 하지만 분위기 파악 못한 공주가 향한 곳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초코 케이크다. 해맑게 케이크를 찍어 먹으며 좋아하는 공주. 진남은 그런 공주의 모습에 첫눈에 반하게 되는데 그날의 인연으로 연인 사이가 된 두 사람. 진남의 지고지순한 사랑 앞에서는 6살의 나이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그렇게 만난 지 1년도 안 돼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 깨소금? 됐어. 하, 내가 미쳤지. 결혼 왜 했는지 몰라. 나 완전 집에만 있기도 갑갑하고 나 살림도 완전 하기 싫어. 나 이혼해버릴까? 멋있잖아 돌씨. 공주야. 야 우리 맞았었다. 끊어. 오빠 왔다. 우리 공주 잘 있었어? 응? 왜? 자기야. 자기 내일부터 어머니 식당 좀 도와드리면 안 될까? 식당? 요즘 좀 바쁜가 봐. 어차피 그거 내가 물려받을 건데 뭐. 아저씨, 지금 나더러 식당 부엌대기나 하라 이 말이야? 우리 이혼해. 뭐? 내가 이러려고 아저씨랑 결혼했는 줄 알아?